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룡 목사입니다. 자, 집사님. 네. 우리가 뭐 요즘 음악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오디오북 많이 들어보셨어요? 오디오북 운전할 때 뭐 네. 라디오 대신에 가끔씩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목사님은요? 저는 생소한 것 같은데 음악은 뭐 많이 들었는데 네. 좀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맞아요. 우리가 좀 생소하다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우리 기독교 오디오북 이게 있습니다. 오, 더 생소한데요? 더 생소하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오디오북을 저희는 필요에 따라 네. 이용하고 가끔씩 이제 즐겨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요, 이 오디오북이 가장 절실하다고 합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분들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독교 전자도서관을 만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율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요. AL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정민교 목사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기독교 도서를 보급하고자 그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아, 목사님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L 미니스트리 AL 소리도서관을 이제 설립해서 25만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와 또 시각장애인들이 기독교 도서를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그 무료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정민교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 반갑습니다. 아유, 아, 정말 우리는 뭐 쉽게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아마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듣는다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할 텐데 네. 정말 저도 지금 생소했는데 예, 우리 예. AL 소리도서관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AL 소리도서관은 작년 2023년 6월 15일에 개관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처음엔 저도 기독교 도서가 네. 거의 제작되지 않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제 제자인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해 오면서 이제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 책이 거의 없어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대지도서가 얼마 정도 만들어져 있는지 기독교 도서가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자라고 네.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이제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2013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네. 한 10여 년이 넘게 많은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 도서는 5천 권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 3천 권이 캐톨릭이고 네. 나머지 2천 권이 개신교인데 그 안에는 이단 사이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정작 도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오래된 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요즘 나오는 신간들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내 최초로 기독교 도서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와, 네. 참 저는 선교는 지금 네. 진행을 하면서 늘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분야에까지 그렇지. 생각을 하셨을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전자책 네네. 정말 필요한 건데 네네. 어떻게 처음에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너무 책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더 이제 검색을 해봤죠. 네. 일반 도서는 어떤가? 그랬더니 일반 도서는 우리 종이책, 묵자라고 그러죠. 책이 한 10%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제 점자 도서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기독교 도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읽을 수,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주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책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현실인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은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5만 명 중에 지금 보고만 1% 미만이고요. 근데 저희 시각은 딱히 시각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개척과 교회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께서 미자립 교회로 대부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책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양육이라든지 설교 준비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시각장애인들은 전도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물티슈를 나눠주든 뭐라든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만들어진 전도지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AL 소리 도서관에도 많진 않지만 비신자 시각장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계세요. 네. 이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도 네. 그렇잖아요. 좋은 책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간증집이 됐던 어느 목사님의 네. 설교집이 됐던 한번 읽어봐라. 너무 네. 은혜스럽다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데이지 파일을 기독교도서로 만들어서 이제 시각장애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비시각장애인들에게 이 책 한번 읽어봐라. 파일을 주면 그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도지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이 이제 기독교 도서를 만들어서 보급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목사님도 말씀 중에 언급하셨지만 이 AL 소리 도서관에는 전자책을 데이지 도서라고 네. 이름이 예뻐요. 네네. 네. 다른 일반 전자책과 확연히 그 구별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음성과 점자가 동시에 출력이 된다는 게 좋은 장점이고요. 네. 또 시각장애인들은 이미지나 표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유병용 목사님하고 김경환 집사님이 딱 앉아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러면 유병용 목사님은 이제 권색 양복에 뭐 권색의 무늬 꽃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하고 있고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김경아 집사님은 너무 감탄사를 하며 파란색 브라우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네, 직관적으로.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표에도 예를 들면 그 표에 대한 구체적인 걸 다 풀어가지고 네.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저희들과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네. 이해나 뭐 정보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 이렇게 방대한 사업이 네. 이루어진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그렇죠. 네, 부끄럽고 저도 뭐 생소하게 네.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중요하고 네.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데이지 도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최성실 PD가 부산까지 또 다녀왔다고 부산에서? 부산 아이가 부산으로 가보시죠. 네. 술 한잔 좋았구나. 이야, 드디어 왔다. 저희 AL 소리 도서관은요, 국내 유일한 기독교 도서관으로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기독교 도서를 보급하고자 제가 2023년 6월 15일 이제 개관을 했고 지금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저희가 제작한 데이지 도서를 음성과 점자로 지금 읽고 계시고 그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사님 나왔어요. 별일 없었어요? 네. 네. 그렇구나. 아이고야. 목사님 뭐 왔나 봐요? 아 예. 이게 뭐냐면요. 두란노서원에서 드디어 25만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와 또 이제 시각장애인 목회자 또 성도들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이제 데이지 도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겠다는 업무 협약서가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두란노로부터 시작을 하면 또 다른 출판사들도 이렇게 함께 업무 협약을 해주시면 다양한 책들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컴퓨터의 화면이나 아니면 텍스트를 제가 인식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문서를 편집하는 그런 네, 작업을 아까 했었습니다. 선생님 왜 멀쩡한 책을 따르신 거죠? 아 예,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이제 출판사로부터 최종 원고 PDF 파일을 받아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그거를 데이지 도서를 만들면 참 편한데 이제 업무 협약이 되지 않고 또 이제 저희가 받지 못하는 책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본인들이 또 읽고 싶은 책들을 신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 중에 원고 기부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종이책을 사서 재단을 해가지고 이제 스캔을 떠서 OCR을 돌려서 텍스트를 추출해가지고 베이지로 만드는 그 과정 중에 첫 스타트가 이제 책을 재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책을 잘 났습니다. 책 한 권당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한 번에 다 페이지, 뭐 몇백 페이지를 할 수가 없어서 두세 번 나눠서 스캔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이제 압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OCR 작업을 해서 텍스트를 추출해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그 과정 중에 지금 내지를 스캔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인식을 딱 누르면 지금 옆에 보신 것처럼 텍스트가 변환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긁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OCR로 돌린 이제 그 PDF를 다시 이제 MS 워드로 변환을 해서 이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그런 컨트롤 A, 컨트롤 C를 눌러서 이제 메모장을 창을 띄우고 붙여넣기를 하면 텍스트가 긁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깨진 거라든지 부호라든지 띄어쓰기가 좀 깨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교정 교율을 봐서 데이지 도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 QTM이라는 곳에서 어제 이제 저희에게 원고를 기부해 주셨거든요. 인쇄되기 전 최종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런 텍스트는 긁어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텍스트가 금방 긁어지거든요. 원고 기부를 받으면 공정들이 단축이 되고 또 글씨만 읽는 종이책들은 하루만 해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책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진 않지만 저자와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시각장애인들 도서 원고 기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재정도 더 많이 더 적게 들을 수 있고 또 책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시각장애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다양한 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 기부를 받으러 다닙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골뱅이 하고 페이지 뭐 표지 날개 앞날개 뒷날개를 넣었잖아요. 데이지로 변환이 돼서 검수가 끝나면 이렇게 이제 움직여져서 목차별로 또 페이지별로 이동하는데 전도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시각장애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구간에 따라서 본인이 읽고 싶은 것들을 찾아 읽을 수가 있고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찾아서 검색을 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자기록 방식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이 데이지 도서로 만들어서 음성과 점자가 출력되는 이 도서로 보급을 하라라고 나라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 기록 방식에 맞게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좀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오신 우리 PD님께 제가 파일을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데이지 도서를요. 그게 열리시는지 안 열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PD님한테 목사님 이게 제 휴대폰에서 안 열리는데 어플을 깔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어플을 깐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라든지 복지카드로 인해서 확인이 돼야지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열어야지만 데이지 도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아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PD님 제가 보내드린 열어보셨지만 안 되셨죠?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텍스트 추출도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도서를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이나 또 양육을 하는데 또 더 많은 도서가 있다면 시각장애인 성도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비시각장애인 성도들이 또 이 책을 또 읽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책이 제작이 돼야 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각장애인들이 기독교 도서가 없어서 책을 읽을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통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모임도 가능하고 소그룹도 가능하고 양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꿈을 꾸고 있고
좀 일반 사람들이 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우리 AL 소리 도서관에는 이 데이지로 된 이 책이 얼마나 소장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까지 저희가 270여 권 정도가 지금 업데이트가 네. 되어 있고요. 네. 매주 5권씩 한 달에 20권 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거기에 네. 이제 설교집부터 일반 신앙도서, 양육교재 네. 골고루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자녀들을 위한 네. 성경 동화책이나 여러 가지들도 지금 제작을 해서 좀 올리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달란트들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책을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도 이게 사실 저작권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 데이지 도서는 책을 스캔해서 복사를 해도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직접 출판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발로 뛰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제 저자와 출판사에게 지적 재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고 사역을 한다 해도 내가 쓴 책, 내가 출판한 책들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공되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함께 독참을 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책을 기부해서 이 책이 시각장애인에게 많이 읽혀진다는 것은 저자나 출판사에게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이 출간이 되면 이제 데이지 도서로 당연하게 만들어져서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고 이 사역을 통해서 25만 시각장애인들이 복음화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어떤 걸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책을 쓰는 저자들이 교수님들이나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분명히 이 사역을 얘기하면 원고 기부를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1차적으로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자가 허락을 해주면 출판사를 설득시키는 부분은 좀 더 쉽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하게 됐죠. 자, 이 데이지 책 일반 서점하고 좀 독특한 책인데 네네. 비용도 아마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종이책이 보통 한번 일세 찍는데 뭐 천만 원, 2천만 원 든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책 한 권 만드는데 한 300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월 그러니까 한 권당 1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비용도 들어가지만 이제 후원자분들이나 교회 단체에 이해하기 쉽게 한 구좌 보통 교회는 이제 10만 원 성경금 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그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월 만 원씩 1년을 후원해 주시면 책 한 권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책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후원을 받아서 지금 데이지 도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 거잖아요. 네네. 정부의 지원이나 뭐 이런 거를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네. 예, 저도 그 얘기를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야 지속 가능적으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한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을 받으면요. 네.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부 지원을 받으면 또 특정 종교의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너네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기독교 책만 만드느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이단 사이비 도서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신천지나 하나님을 위해 신자들이 이제 책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을 때 안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 주지 않을 경우 정부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게 되는 거죠. 종교 편향이니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이단 사이비 도서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서관을 설립하게 됐어요. 쉽지가 그냥 선별된 어떤 책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처음에는 저자와 출판사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좋은 책들만 골라서 좀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개관을 해서 기독교 도서를 어떤 책을 만들어주면 좋을까 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출판사에다 요구하는 책만 책 출판사가 만들어줘요? 했더니 아니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고르면 안 돼요? 다양한 책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저희가 골라서 책을 읽으면 안 될까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만들어주되 이단과 사이비도서만 아니라면 다 만들어서 올려놔야 되겠구나. 그 안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는 이단과 사이비도서만 아니라면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제작해서 올려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AL 소리 도서관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는 솔직히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기독교 서적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도서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AL 홈페이지를 만드시면서 이제 거기에 올라온 도서 목록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많은 도서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책을 골라서 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겨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베스트셀러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정말 다양한 네, 책을 네. 볼 권리가 있는 건데 네,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AL 소리 도서관을 열고 나서 목사님 가장 보람 있었을 때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네. 작년 제가 12월 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했었어요. 네. 그때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 또 다른 시각장애인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나갈 때 제 손을 꽉 붙잡고 해주는 말이 뭐냐면 북콘서트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기독교 도서가 없어서 그동안은 참석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책을 만들어주고 그 책으로 저자를 초청해서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비장애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은 장애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구조와 건물 시스템 이런 거는 바꾸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책은 우리가 보는 책 똑같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양육이 가능한 거고 그 양육을 통해서 다들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너무 좋아요.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1대1 양육을 통해서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책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기독교 도서가 만들어져서 내가 원하는 책들을 읽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해 줄 때가 가장 저에게는 보람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큐티를 하든 양육을 하든 교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거기에 참여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반응이 느려지는 그런 게 좀 컸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님이랑 1대1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재가 지금 AL 도서관에 올라와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교재가 생겨서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 그 AL 소리 도서관 네. 관장님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흰열 교회를 또 담임 목회 하고 계시는데 목회 활동도 그렇게 또 24시간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으로서의 활약 또 저희가 부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무조건 학생들은요 얼음을 무조건 먹어요. 한 겨울에도 얼음을 엄청 먹어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면서 너무 힘든데 우리 지대식 카페 39 사장님께서 전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료로 얼음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희 전도는 저희 뭐 일상으로 이렇게 흰열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목사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또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연입니다. 한 200잔 정도의 얼음을 지금 이거 말고도 커피 트럭에서도 얼음을 가져오는데 부족해요. 정민경 목사님이라 공부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유명인 옆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두 분이서 같이 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지금 한 1년 됐죠? 목사님? 뭐 이 사연 외에도 이런저런 예, 일로 많이, 3년째 예, 3년째 오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왕에 뭐 주는 거면 좀 사람들에게 좀 감동이 되고 또 특별한 맛을
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뭐 힘은 들지만 형제들이 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커피 트럭도 아니지만 토요일마다 이제는 교회 앞에서 커피 전도를 하거든요. 매주. 이제 그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아이스티 하나.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아이스티야. 네, 소리 듣습니다. 네, 타고 오시면서. 우리 선임 목사님들 또 선배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심으로 또 우리 학교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좀 용돈도 부족하고 그리고 솔직히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섬겨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다시금 또 응원이 되는 그런 이제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왔을 때는 약간 삐죽삐죽거리고 했었었는데 이제 한 2년이 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음료를 받아가는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면서 점점 좀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학생들에게 음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군요. 이 일을 함께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다행히 전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공유네요. 커피향이. 네. 아니, 커피 트럭을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이제 지금 작년, 재작년이죠. 2022년 1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공유 교회를 해요. 저희 교회는 간판도 없고. 깜짝 놀랐네. 또 공유라고 하시네.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을 빌려주시는 일상으로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근데 지역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전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고신대가 학교 교회 근처에 있어서 이제 그 학교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교생의 70%가 비신자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신학교인데요. 네. 이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대놓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거. 근데 아시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밥은 안 먹지만 커피는 다 드시더라고요. 그럼요. 커피는 누군가에게는 항상 다 환대. 그리고 이제 거부 반응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시는 경우가 돼서 네. 울산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이제 백두용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저스 커피 트럭과 연결을 해서 2년 전부터 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200잔씩 무료로 나눠주는데 저희는 절대 교회 오래 오라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11시, 12시에 채플이 두 번 있거든요. 네. 그 끝나는 시간에 학생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시간에 이제 빨리빨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음료와 커피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오늘도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얼떨떨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현수막 같은 데 보면 흰율교회가 있네요. 일상으로교회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작년에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네. 어느 한 학생이 봉투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커피를 나눠주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기도하던 중에 네. 자기 용돈의 11조를 저희에게 주겠다면서 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3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못 쓰고 있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3만 원 중에. 예. 그거 본교회 해야지 왜 우리한테 하냐 했더니 이번에는 감동이 와서 네. 여기 하게 됐으니까 꼭 받아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하고 많이 친해졌고 네.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오면 오늘은 커피 주는 날이고 오늘은 일상으로 교회 힘요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 우리에게 커피 나눠주는구나. 대화도 하고 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상담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 중에는 아직 사역을 안 나간 사람들이 있어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주고 학교에 고민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는 조금씩 더 말을 걸면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학교와도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오라고 사실 저희가 전도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무슨 전도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 커피
한 잔을 지금 마셨는데 자기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전해줬던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게 생각나고 그래서 교회가 연상되어지고 교회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게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요. 깜짝 놀랐죠. 70%가 네네. 이게 넌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에. 예예. 그럼 커피를 받으면서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막 너희를 응원하려고 주는 거야 하면 놀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2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학생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 여기는 뭔가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꼬시려고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거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못 줘서 아쉽죠. 더 주고 싶으시네요. 네. 근데 목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목회하실 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제 고향이 충남 서천이거든요. 네.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 해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가게 된 교회가 이제 19살에 화공약품 폭발로 두 눈을 실명하신 담임 목사님이 계신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희를 가르쳐줬던 전도사님 두 분도 또 시각장애인이셨거든요. 근데 이분,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오면서도 그랬고, 중학교 1학년 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고 싶어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목회를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목회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네. 목사님께서 뭐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중에서도 목사가 돼서 시각장애인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다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 아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신앙이 뜨거우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밤에 뭐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세요 뭐 일어나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너무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진짜 시각장애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입장과 환경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이 시각장애인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네.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방송이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기도를 해도 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너까지 시각장애면 우리가 도움받아요. 너도 도움받아야 되면 이게 목회가 되겠냐. 그런 기도 하지 말라 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하면서 그때 기도하길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장애인 목회를 하다가 도망갈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배우자를 시각장애인 자매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지금 저희 아내가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 아내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제가 부산으로 저희 아내가 이제 부산 사람인데 부산으로 이제 16년 전에 내려가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부교자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목회를 할까 그전에도 여러 가지를 했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고민이 많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코로나와 같은 더 큰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온다고 하는데 대면 비대면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또 저희 전도사님 제가 이제 부산 내려가서 부산 맹학교에 기독학생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난 저 제자예요. 이 제자가 이제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기독교도서가 없다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도서를 만들자. 이거는 사람을 안 만나도 되고 뭐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 도서관은 지금 현재까지는 공간이 없고요. 외부로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도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선교사, 시각장애인들, 목회자들, 성도들도 들어오셔서 책을 다운로드 받아 읽으시거든요. 네. 요 사역을 이제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네. 네, 감동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참 코로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교회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에는 전 국민이 활동을 좀 위축하고 재정도 긴축하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간에 전자도서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네. 쉽지 않은 결정이셨고 반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반대 많았죠. 네. 왜냐하면 가장 옆에 있는 저희 아내가 네. 그냥 콧방귀를 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 제자도 목사님 이게 될까요? 도서 품질은 어떻고요? 자신이 없는데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반응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약간 좌절이 됐었어요. 첫째는 장애인들도 아 오래 갈까? 제대로 할까?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지 뭐 이렇게 환영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개척한 해에 이제 도서관을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남의 건물에 이렇게 얹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단 현실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교정이나 교열이나 또 형식 편집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을 우리가 구하는 데 드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서 목사님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반대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서관이 온라인 도서관이라 그랬잖아요. 네.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듣고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서핑을 할 수 있는 웹 접근성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한 5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어요. 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말은 했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지인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SNS에 올려봐. 이거 돼. 아, SNS에 올린다 이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2022년 11월 달에 네.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웹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제가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두 달 반 만에 2천만 원이 모인 거예요. 기적같이. 그리고 또 2천만 원이 더 모여져서 작년에 4월 중순부터 12월 달까지 책을 2천만 원 제작 비용으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도서관에 올리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홈페이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제작 비용이 마련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 컨텐츠를 받을 건데 그 컨텐츠를 제작할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이었죠. 저희가 선교하다 보니까 무료로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재능 기부와 함께 의미 있는 일에 이 일을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시각장애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다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12명의 데이지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저희와 함께 해서 다양한 책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데 그 도서관을 오픈하는 날 사모님 반응이 어떠셨어요? 저희 아내는 저희가 이제 6월 15일 날 한 순간 그날 하루 회원가입이 한 80여 명 됐거든요. 저희 아내와 전도사님 많이 돼야 3, 40명, 50명일 것이다. 그런데 7, 80명이 된 거예요. 본인들도 놀란 거죠. 그리고 제가 그 회원 가입된 명단을 쫙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옆에 와서 이제 수고했다고. 네. 정말 당신이 이걸 해낼 줄 몰랐다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도 그동안 이런 책을 읽고 싶어서 원고를 기부해달라, 원고를 달라,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나한테만 원고를 달라 계속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그게 안 됐었는데 일개 개척교회 목사가 이 일을 한다고? 이게 가능해? 하고 물음표를 던진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1년 가까이 2년이 되어 오면서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민교 목사가 하는 이 사역은 되는가 보다. 도서관 책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 신기하네. 저희 시각장애인 회원들한테 매주죠. 5권씩 올릴 때마다 문자를 보내요. 보내서 오늘 도서는 뭐뭐뭐가 올라왔습니다. 들어오셔서 살펴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회원이 한 160여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네. 다운로드 횟수도 한 5천 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희 아내도 하는 말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 막상 도서가 제작돼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책들이 이렇게 제작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남편한테 너무 재밌다. 미안하다. 제가 그렇게 사과도 하고 했었죠.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정말 찡하면서 네. 정말 꼭 필요한 이 AL 소리 도서관 뭐 그것도 관장도 하시지만 목회 사역 어떠세요 지금 현장에? 저희는 참 행복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올해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비장애인 저를 포함해서 7명, 저희 아내와 저희 전도사님 포함해서 시각장애인 5명 정도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하게도 지금 모여있는 멤버들이 다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네. 제가 좀 염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 쪽은 좀 워낙 특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 해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오실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저희 아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도 되고 살아보면 시각장애인도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한두 명 오기 시작을 했고 네. 지금 시각장애인 5명과 비장애인 7명이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견이 깨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나 할지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장애인들이 많이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돼서 저희 교회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첫 해만 장애인 주의를 지켰지 지금 그 이후로는 장애인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미 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장애 편견이 없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보편적 교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보를 시각장애인의 환경에 맞게 만들어놔서 그 부분으로 알아서 점자나 음성으로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았다 일어나라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편의만 제공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소통도 되고 신앙생활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좀 있는데 너무 과하게 챙겨준다든지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게 좀 크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저 말고도 시각장애인이신 분들이 더 있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해주셔서 그냥 마음적으로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아유 참 남이 하지 못하는 그 사역을 좀 하고 계시는 목사님 응원드리고요. 네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북 콘서트나 북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일반 세미나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를 들으면 이게 이제 적응이 안 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통 다 PPT나 동영상을 네. 띄워놓기 때문에 앉아 계셔도 그냥 꺼다놓은 보리차로처럼 앉아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도서를 만들어서 이제 저자들을 모시고 유명한 강사분들을 모셔서 네. 이런 목회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좀 계속 해나가려고 그러고 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책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저될 수 있도록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또 뛰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함께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우리가 관심 없었던 그런 분야를 직접 함께 아내와 살아가시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 사역에 아마 더 많은 후원자가 될 거고 네. 또 아마 출판사도 더 많은 참여가 있어서 우리 25만 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다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날까지 네네. 목사님 사역을 응원하면서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져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둥그스름하게 생겼을 것 같고 인상이 그렇게 세진 않으실 것 같아요. 뭔가 좀 부드러운 인상? 뭐 이 정도? 멸주 다 맞히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게 시각장애인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라서 힘들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문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또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격려했는데 그런 것들 또 정 목사님 되게 또 힘이 되었다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가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 성경과 온다면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기도 했지만 비시각장애인 분들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지 알고 소통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장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모르고 기본적인 생각부터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뀌다 보면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게 뭘까 궁금한 마음도 생기다 보면 이해도 되고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와 건물의 구조 시스템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책은 장애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책 그대로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장애인 인식 개선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민규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고 AL 미니스트리, AL 소리도서관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에게 믿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시각장애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책도 소개하고 계속해서 이 책 사역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